대기 정체, 국내외 영향 등으로 짙어지는 미세먼지. 이제 미세먼지의 성역은 없다. 예, 지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법이 시행됐죠. 이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계속되면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고 지자체와 함께 가능 수단을 총동원해서 줄일 수 있는 미세먼지를 최대한 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데요. 환경부와 해수부는 사각지대로 관리를 받지 않던 항만지역 미세먼지 감축 업무 협약을 맺고 2022년까지 부산, 인천 등의 미세먼지 50% 줄이기를 목표로 함께합니다. 교육부와는 학교 실내 기준 공기정화장치 설치, 복지부와는 어린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을 함께합니다. 이외에도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해양부, 고용부, 외교부, 사기부, 농림부, 중기부, 문체부, 산림청, 기상청 등 17개 관련 부처와 청이 함께 미세먼지를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갑니다. 국외 미세먼지 관리도 빠질 수 없겠죠. 호흡 공동체인 중국, 일본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 공동 연구 및 협력을 이어갑니다. 환경협력센터에서 미세먼지 공동연구는 물론이고요. 미세먼지 관련 데이터를 교류하고 올해 11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는 주요 주제로 미세먼지가 논의됩니다.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 협약화 방안도 제안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 정부가 기업들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 기술 교류회를 열어서 대기 오염도 줄이고 우리나라 기술을 수출하는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푸른 하늘 만들기! 환경부는 관련 부처, 중국, 일본 등과 함께 미세먼지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